77.77%로 당선이 되셨고 90% 이상이 가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지지자들과 싸우는 그런 멍청한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눈치라도 있어야지, 머리가 안 좋으면 도대체 뭘 얻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한동훈이가 구속영장 신청한 게 추석 밥상에 올려가지고 민주당을 함몰시키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는 걸 만들려는데, 이건 분명히 공작 정치인데 이걸 모르는 건 이낙연뿐이 없어. 나는 이낙연 전 대표 책임이 크다고 봐요. 뭐 개파 의원들한테 야 이번에 동지를 적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이번에는 무조건 부결시켜라 이 얘기를 해야 리더지. 이 기주의자 마냥 입 딱 닫고 명분도 없고 의리도 없고 결단도 보다는 지금 도는 명단 다 틀렸습니다. 그 명단 함부로 돌리면 아세요? 왜냐면 거기에 부결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 명단 자체가 내분을 일으키려고 새작들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내 이름! 지금 도는 명단 다 틀렸습니다. 예. 그 명단 함부로 돌리면 아세요? 왜냐면 거기에 부결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단은 다 틀렸어요. 제가 보니까요. 가결이 확인된 사람만 딱 정확히 만들어서 지금 현재 다섯 명이잖아요. 거기에다 유력 한 뭐 몇 명 붙여서 이렇게 돌려야지. 아니 이동주는 열심히 더민주 혁신의 정치검찰 규탄운동하고 부결을 호소까지 했는데 사전에 그런 사람 명단 올려놓고 근데 가결했다고 그러면 안 돼. 그 명단 자체가 내분을 일으키려고 세작 들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게 더 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건 서른 윤영찬 정도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우리가 좀 다른 생각 있는 사람도 설득해서 데려올 수가 있는데, 어기고원 같이 인증샷 찍어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니 내가 찬성했다는 사람들 위에는 확실하게 찍어서 공격을 하지 말라. 그렇죠. 앞으로 다 알려질 거고요. 그럼요. 그렇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니 그것까지는 하시고.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지금 도는 명단 다 틀렸다. 부결한 말이 많다. 근데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자기 지역구원한테 물었어. 답을 안 해. 그래서 그 사람 페이스북이나 SNS 들어가니까 글도 안 올리고 안 있어 며칠째. 네. 그러면 일면 우리 지역구 의원은 답도 안 하고 부결했단 말도 안 하고 보좌관도 무무답이고 본인도 무무답이고 SNS에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분노, 정치검찰에 대한 규탄글 하나 없더라 최근. 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이 사람이 부결인 가결 확신 없으면 실제 이 사람 가결한 것 같다 이런, 그렇게 이러면 자기가 조사해서 올리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도는 명단은 여러분 진짜로 심지어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 지역구 경쟁자들이 살짝 집어넣어서 돌려버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구 경쟁자들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만 안 되는데. 윤석열 측에서 검찰이 지금 뭐 국정원이나 이런 검찰도 그런 지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이 149명, 반대가 136명, 또 뭐 기권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기권한 사람도 가결 측에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려고 물밑 대화가 있었다.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딱 한 표나 두 표나 이기자에서 그 일부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너는 뭐 기권, 너는 가결 짰구나. 이렇게 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표 나온 거면 그렇고요. 또 첫 번째 중요한 게 이낙연 전 대표란 말이에요. 이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는 대선 때 우리 있는데 와서 이재명이는 범죄자니까 안 된다고 내 앞에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다녔어요. 아, 그 정도인데 나는 이낙연 전 대표 책임이 크다고 봐요. 이 리더라는 건 명분을 가지고 의리, 신의를 지켜야 되고 그다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상황이 되면 자기 뭐 개파 의원들한테 야 이번에 동지를 적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이번에는 무조건 이거 부결시켜라 이 얘기를 해야 리더지. 이 기주의자 마냥 입 딱 닫고 반대 아니었어요? 반대 이 얘기도 안 하고 제 말은 반대로 한 거 아니었냐 이거지. 아니, 야, 그래서 이렇게 오다 준 거 그래서 아니야? 난 반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리더로서 대표성을 가지려면 의리가 있어야 돼. 동지를 팔아먹으면 이놈은 아니 그 당시 저 2000 여기 4년 노무현 탄핵 때도 이낙연이가 그 짓 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때 추미애 대표도 찬성하고 그때 사과하느라고 3보 1배하고 그렇죠. 후에 이제 반성하고 잘 하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는 반성했잖아요. 3보 1배까지 했어. 예. 그래서 지금 무릎이 안 좋았어요. 그때 이낙연이는 노무현 탄핵 때도 찬성으로 돌아서서 그때 열린우리당에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다른 당으로 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그런 꼬마민주당이었죠. 예. 이낙연. 예. 그래서 꼬마민주당 그러니까 잔존민주당. 그래서 잔존민주당으로 나왔는데 맞습니다.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20년 전 2004년대 한 짓을 20년이 지나면 변해야 되는데 지금도 해서 나는 이번 이재명 대표 동의한 가결은 이낙연이 동지를 팔아먹은 짓을 했다. 이낙연이가 자기 개파 의원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결단을 내려줬잖아. 이낙연 아무것도 없어. 명분도 없고 의리도 없고 결단도 보다는 이런 사람이 지금 뭐 일부 지지하는 사람이 뭐 이낙연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다음에는 저기 김상진이가 대통령 될 거야. 이낙연 대표님 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잘 나갔던 인사들 네.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친노 친문 이야기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만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인사 구속 장관이 벌써 3명이 구속됐고요. 3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수사가 수십 명을 받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럼 이건 이재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기들, 문재인 정부를 네. 지키기 위해서도 윤석열, 김건희, 안동호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다가 이재명을 팔아먹어? 저는 친낙 전부가 또는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전부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겠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책임은 무겁다. 다른 사람들도 무겁다. 왜? 영향력 있는 자리를 지난 정부 했고 현재도 중진으로 그 사람들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전대협 출신 586 중진들 중에 일부가 네. 부결 가결을 주도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나도 충격적이에요. 네. 네.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지만 양심 있다면 지금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네. 글도 쓰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 당연히 국민들이 또 지지자들이 77.77%로 당선이 되셨고 또 90% 이상이 그 가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지지자들과 싸우는 그런 멍청한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눈치라도 있어야지 머리가 안 좋으면. 아니 지금 지지자 들이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맞서가지고 그 도대체 뭘 얻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나요? 이재명 비판하고 이재명 싫어할 수도 있어요. 방금 백은정 대표님 자존심인데 자존심은 아주 고상한 편이고요. 그놈들의 행태에 비하면 저는 자존심 아니라 아주 친노 친디제이 친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디제이나 노무현은 보여준 적도 없는 정말 기득권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주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귀한 놈인데 이재명 개뼈딱이 아니야? 투박하고 나 무슨 뭐 국회의원도 한 번도 못 해먹고 뭐 성남시장이나 하다가 그렇지 맞아요. 전대협 정통 학생운동도 못했고 검정고시 출신에 힘들게 해갖고 고시 그에 대한 어떤 차별과 편견이 깔려있는 거라니까. 아니 자존심 센 사람 중에 차별이나 편견 없이 그냥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최악의 자존심이라는 말을 배우는 남을 깔아뭉기고 지들이 주도해야 돼. 근데 민주당이 지 거야? 니 거야? 니들 거야? 대통령실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 싸워야지.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 한 게 벼슬같이 어디 선출직에 나올 때 나는 청와대에 근무했다. 앞으로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면 누가 쳐주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던 사람도 앞으로 그 이력 내세우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알고. 문재인 정부가 이 윤석열을 만들었는데 거기 자랑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예, 청와대나 뭐 어디 대통령실에 있는 게 벼슬이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고 예. 가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선거 때는 그런 것들 가려서 어디 있었든 청와대에 있었든 어디 저 어디 예, 들판에 있었든 와서 열심히 윤석열 정부와 투쟁하고 앞장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확실한 건 지금 알려진 다섯 명 이외에 뒤에서 조종하고 주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홍영표 의원은 홍영표 의원 아닙니다 여러분. 커밍아웃 했네요. 네. 홍영표? 뭐 그랬어요? 그때? 가결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가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양반이네. 왜? 그나마 입장을 밝혔잖아. 네. 네. 저는 주도했거나 은근 이상을 즐기면서 지금도 입장 안 밝히는 사람들 친낙계 핵심이거나 586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게 있다면 밝혔어요? 그 특정으로 너무 지쳐가시는데 오영환한테 아니 오영환한테 내가 배신당한 거 생각하고 괘씸해요 내가
아니 소방서 어떤 사람 소방관 영입해다가 의정부 갔는데 어려움 처했을 때 우리가 가서 같이 하고 듣잖아. 네네. 문희상 아들하고 막 네, 싸우고 할 때 우리가 응원해서 그랬으면 문희상 아들 불출마 했죠. 국회의원 됐으면 소방 불나면 소방공 입고 들어가서 하지. 인하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지다를 했으니 그게 무슨 맞아요. 물론 그분도 아무튼 부결표를 던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불분명해요 현재. 뭘 부결표 던져요 내가 알고.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저는 뭐냐면 아 그러면 서른 마흔 명이 어떻게 나와. 정확히,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정확히 이렇게 홍영표처럼 사실상 본인이 부결에 찬성했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챙겨 나가고. 그러니까 오영환 의원한테도 묻자고요. 자 오영환 의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배우님 대표님 이렇게 절절하게 물으면 답을 하세요. 어르신이자 본인은 후원자였잖아요. 그리고 이건 지금 사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오영환 의원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들으면 소리소리해서 이렇게 절절하게 이야기하더라도 당신에 대한 실망과 비판을 그러면 가타부터 가게 됐으면 가겠다, 부결했으면 부결했다 그 뒤로 밝히면 돼요. 지금 홍영표는 밝혔어요. 자 이걸로 홍영표 적구선은 경선에서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밝히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니까요. 우리 채널의 보물창고님 저는 근데, 후원금도 10만 원씩 보냈는데 오영환 보내줄겠대요. 아, 네. 나 때문에 보낸 사람 많아. 예, 자, 사과드리면서 네. 지금 이번에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 짜고 이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걔들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꽃놀이 패를 가지고 했어요. 추석 전에 하는 이유는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그쵸? 한 거고 네. 이건 분명히 공작 정치인데 이걸 모르는 건 이낙연 뿐이 없어. 이낙연이 이런 것도 생각 못해. 이번에 한동훈이가 구속영장 신청한 게 추석 밥상에 올려 가지고 민주당을 함몰시키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는 걸 만들려는데 님 이거는 국민의 알볼 차원에서도 님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진짜 놀랍네. 놀랍네.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록 실화 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간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300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 스파이를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포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연구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할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